요즘 하니가 뭐에 푹 빠졌지? 해리포터. 맞아요. 그래서 아빠가 해리포터에 푹 빠진 하이미를 위해서 해리포터 마법책을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 마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마법 대결을 펼쳐볼 거예요. 알겠니? 자, 마법 대결을 펼쳐볼까? 왔다. 에브레케토르토네라 얍! 양으로 변했어. 우리가 생각보다 마법이 괜찮은데? 얼레리 꼴레리 변해라 얍! 이거 뭐야? 아이마 너 남자야? 아이마 머리가 어디 갔어? 오늘의 마법 대결은 누가 이긴 걸까? 나스미츠 하이미 아빠 정식 쌉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많이 눌러주세요. 하이마 성경에서도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 알아? 맞아. 엘리가 간다. 엘리가 간다는 아니고 엘리야가 하이마. 맞아.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랑 싸워서 이겼대요. 이겼대요. 그 이야기를 아빠가 좀 해줄까? 바알은 이발 얘기한 거야? 아니 그걸 아니고 바알이라고 바알 신은 물질, 돈을 이야기하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정욕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엘리야가 갈멧산에서 빵하고 싸웠대요. 어떻게 됐냐면은 자 누가 참신인지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누가 참신인지 이제 불을 내려서 맞아 그걸로 해서 누가 참신인지 이제 하기로 했어요. 근데 어떻게 됐을까? 누가 이겼을 것 같아, 알마? 850명의 사람들? 왜냐면 엄청나게 많으니까. 근데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송아지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근데 엘리야는 거기 물까지 이렇게 고랑을 파서 물까지 부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렀대요. 하이마,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? 우리 하나님일까? 우리 하나님이니까? 맞아요. 바알과 아세라 신들도 거짓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. 찐 신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. 맞아요. 그래서 아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신인 찐 신인 하나님을 하이미가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니?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? 빠빠. 안녕.